여기 큐트 챌린저스 팀에는 메인 댄서는 없어요. 댄스는 더 연습을 많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안에 메인 보컬도 없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칭찬해주고 싶은 거 하나는 있습니다. 이 팀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들 어려운 팀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애티튜드를 한 명도 놓지 않고 나 준비한 거 다 할 거야 라는 그게 느껴져서 그걸 너무너무 크게 사고 싶어요.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. 시간만 있으면. 언어적인 핸디캡도 있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